당신인가? 아델룬의 대장. 그렇다. 왜 내게 손날인 암살의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거지? 게다가 설령 내가 그를 암살했다 해도 로드 전체를 학살한 이유는 또 뭔가? 나만 체포하면 끝나는 일 아닌가? 누명이라고? 손나딘 암살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킬 계획이었나? 로드, 내 놈들이 하는 짓이야 진리도록 봐왔으니 짐작하는 것도 그다지 어렵잖아. 글로리는 이미 아델룬 이 놈들이 먹어치워놓고 무슨 딴소리를 하는 거야? 손나딘의 암살에 로드는 전혀 아무 관련도 없어. 손나딘과 나는 자유도시가 생기기 전에 이미 글로리 총독대 로드 대표로서 평화 협상을 해왔어. 평화 협상이? 글쎄, 이제 와서 증거도 없는 얘기는 해봤자 소용없겠나? 게다가 자유도시가 생기기 전에 그렇게 평화 협상을 했으면서 자유도시는 왜 반란을 일으켜 손에 넣었지? 굳이 그렇게 피도 흘릴 것도 없지 않았나? 그래야 너희 아델룬들과 한편 마스터 놈들의 눈을 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손나리는 자유도시를 만들어주고 싶어도 그 정도의 구실도 만들지 못할 정도로 세력을 잃었으니. 그럼 변명은 아슈의 얘기나 실컷 해라. 루크렌사드, 널 손나딘 총독 암살 용의자로 체포하겠다. 끝까지 날 의심했어야 합니다. 중간에 좋은 리트를 던져주었지만 협상 부위가 좋을지를 모르고. 루크렌서는 어딨지? 걱정 마십시오. 아직 죽진 않았습니다. 그럼 대체 왜 우리한테 블랙레이블은? 저는 투파워의 무관이 아닙니다. 불운하게 그 오만한 더러운 죄수님. 얌전히 빌라의 때만 있었으면 좋았을 때 굳이 당신들과 적대 관계를 유지할 생각은 없었는데. 당신들과 나는 어느 정도는 서로 같은 걸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만둬. 넌 어째서 여기에 온 거고? 네가 뭐? 시빌라가 세상을 떠났어. 이건 비행을 지키고 아델룬의 지시입니다. 다음 언제까지 이놈들의 독재 짓밟이 잠자코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판가름을 내지 이놈들을 쓰러뜨리 모든 걸 끝내겠어. 상대를 잘못 고른 것 같아.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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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요. 당신에게 다음 차례는 오지 않을 거야. 지금은 더 가능해. 이런 이런 조심하지 않으면 다친다고요.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건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당신들의 실수는 단 하나. 제가 적이라는 것. 이놈의 사진을 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거냐? 역겨운 소리 그만하시지, 아슈레. 감옥에 갇혀있다 이제 겨우 바깥 바람을 쐬면서 하는 소리치곤 지금 거치고. 아슈레, 그만두게. 자네, 아무리 베들리는 애 명령이라 해도 로드를 탐치는 대로 학살하다니. 그건 글로리 총독인 내가 용서 못한. 그동안 베델리든 곁에 비해 계셨으면서 그새 로드들과 친해지신 겁니다. 자네, 감히 베델린 내게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건가? 총파워와 함께 있으니 자네도 베델린 양 착각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느슨하게 정치를 했길래 이런 일기 하급 대충들을 밀고 올라와 방금의 총독을 밀어내는지 그것 같았습니다. 베델리는 의 부관이라 해도 이건 엄연히 원본 핵일세. 로드들도 엄연히 이 글로리의 주민들이. 그런 그들은 무차별로 학살한 자네 행위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총독 각하, 전 베델리는 부관입니다. 그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충실했다는 소리입니다. 제 행위가 그만하시고 왜 베델리든에게 항의하지 않으시나. 사태가 늦게 될지 예상도 게다가 각하께서 이미 이 반란을 끼고 한번 비교하시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럼 강력하게 이들을 제압하시면 될까요? 난 그들과 전부 다 대화로 해결하고 싶어.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 이런 트러블이 발생되지. 루프렌서보다 나와 대화가 중요한 아들 정과의 싸움을 멈추고 글로리 정부에 협조한다는 최고된 로드들은 그렇지 상관하겠군. 그게 무슨 말씀이냐? 전 베델리든에게 로드를 아예 분절시키는 명령을 제 능력은 빌라이프에서 만들었지. 이것은 글로리. 아무리 베델리든이 알고 글로리의 일에 대해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을 텐데. 손나딘 총독, 나는 로드의 대표로서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루크렌스들, 그럼 항복할 건가요? 지금으로서 한발 물러서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잘 생각해. 자네 생각에 동의한다. 확실히 현재로서 어쩔 수 없다. 정도 각하, 당신의 불평이 도저히 저러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당신이 저보다 세월이 월등히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대대리 베델리들의 위치를 대신해 여기와 있는 제식으로 당신을 처리할 수 있다. 왜 싸움을 하는 거죠? 벌써 제 차례인가요?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불만하다!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뭐 때문에 그날의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결국 5년 전과 똑같아요. 아델론의 리더를 해치우면 모든 게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올 거라 생각한 거예요. 아델론들은 끝도 없이 우리를 공격해올 거예요. 아슈리가 피날트 총독이 된 이상 옛날의 원한을 갚을 게 뻔한데 이제 그만둬요. 굳이 자유도시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홈런트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아르키치만 동부가 달라지기 전까진 우리의 삶도 결국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 너희들의 반란은 뜻은 좋고 짧은 기간 성공도 했다. 그것도 아슈레이가 미적지근하게 진압했기 때문. 하지만 이번엔 달라. 명령받은 대로 로드를 모조리 쓰러지겠다. 이 피라먹을 안트리아 성단에 있는 놈들은 음모의 배려물을 비롯해서 뭐든지 날려주겠어. 너희들의 실수다!
벌써 제 차례인가? 너희들은 내 상대가 못돼. 미안하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뿐이니. 아닙니다. 포로가 된 로드들을 석방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유도시 끝까지 만들 셈인가? 그게 모든 로드들의 꿈이니까요.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래, 작전은 실패했다고. 면목도 없습니다. 손나진 그 녀석이 제법 강경하게 나온 모양이더군. 넌 베델리론의 무관이란 지위를 마음껏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겠지. 손나진 총독이 로드를 그렇게 감싸고 돌 줄은 몰랐습니다. 아르케 반역죄! 하지만 베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군. 하지만 언젠가는 그 목을 따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채로 보기 좋게 교시해 주시. 그때 자신의 무모함을 뼈저리게 한탄하겠지. 아니, 한탄하고 싶어도 죽었다는 말이 없으니. 미셸. 아시레이. 미안하다. 구해주고 싶은데 내가 무능력해서. 괜찮아. 무리하지 마, 아시레이. 난 괜찮으니까. 걱정 마. 이 지옥에서 꼭 구해주겠어. 언젠가는 풍파오의 그 비계선을 보기 좋게 갈라버릴 날이 올 테니까. 이용했던 자들은 적당히 처리해야지. 서로 사.